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줄곧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비가 멈춘 곳도 있고요. 장마인 것 같습니다. 이 장맛비가 이렇게 내리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줄을 쓴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몇 줄로 늘어선 국민들, 그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 국가 영웅을 보낸 국민들, 그렇게 줄을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 보고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애국 국민들이고 더더욱이 국민들은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는 또 나라를 지켜준 국가 영웅에 대해서 감사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입니다. 줄기찬 비를 맞으며 줄서 있는 영웅을 보낸 국민들,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제목의 사설이 조선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가슴이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줄기찬 비 맞으며 줄 서에 영웅을 보낸 국민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적이고 태극기가 갑자기 머릿속에 연상이 되며, 그러나 대통령은 없었다. 라는 그 사설 제호를 딱 보는 순간, 이럴 수가. 그런 감정 하나. 상반된 감정이 두 개가 교차하는 이글 표현, 이것만 봐도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줄기찬 비 맞으며 줄 서, 영웅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콤마, 대통령은 없었다. 6.25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 분향소. 거기에는 추모객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을 줄그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상 밖의 긴 줄에 서로들 놀랐습니다. 서로들 쳐다보면서, 서로 줄들을 쳐다보면서, 아니, 그렇게 놀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얼굴 표정에, 그 시민들의, 그 국민들의 표정에는 안도의 그 모습들이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지, 나만 오지 않고 이 많은 국민들이 왔지. 아,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웃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이란 건 무엇이냐? 영웅을 보내는 그 자리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 있다는 그러한 기쁨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그 긴긴 행렬들을 보면 장례식에 참석한 행렬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보내는 영웅을 보내는 그 마음을 서로 조문을 하는 마음을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은 안 보이죠? 거수경례를 하는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인 또 특히 젊은이들 2340들 또 엄마 손잡고 초등학생들도 보이고 남녀노소가 그야말로 같이 함께 영웅을 보내는 그 자리에 그 비를 맞으며 줄을 서고 있는 그 행렬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그 굳은 각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분향소를 차려준 것도 아니요. 그 어떤 단체가 차려준 것도 아니요. 청년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새로운 신전대협, 과거 전대협은 주사파들이고, 지금 신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2020년 현재 전대협이 앞장을 서가지고, 예비역 단체들 등과 힘을 모아서 합쳐서 이렇게 차렸습니다. 국가에 봉직했던 그 군인들 말입니다. 그 군인들과 함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앞장을 서서 결국 모아진 그 분향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향소가 또 따로 있었겠습니까? 거기 반해서 박원순 분향소를 보십시오. 박원순 분향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얼굴들만 와 있었죠. 뭐 깨나 한다는 사람들. 그러나 거기는 지극히 썰렁 개그였습니다. 썰렁했습니다. 네. 한쪽에는 장맛비를 맞으면서 애써 그 줄을 보면서 서로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나와 같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하는 서로의 만족감을 느껴가면서 그 영웅을 보내는 그 깊은 마음, 그 기쁜 마음, 그 순간 느껴보는 그 행렬의 애국심, 이 모든 것들이 어저께는 참으로 많은 이상한 느낌들을 서히 교차하여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1980년대는 그 주사파 전대협을 풍자한 그 이름, 소위 전대협, 그 이름을 따서 앞에 딱 신전대협, 신전대협 풍자를 했습니다. 1980년 주사파 전대협을 풍자한 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소위 586들을 풍자한 이름인 신전대협. 전대협은 그들의 이름이고 신자를 앞에 붙였습니다. 새로운 전국 대학생협의회. 그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라도 백장군을 영웅으로 예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 참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어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었다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찡하지 않습니까? 20대 대학생은 6.25가 무엇인지 잘 체감도 안 되면서도 6.25 참전 할아버지께 백장군님 활약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2만 5천 명의 국민이 헌화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2만 5천어, 2천, 2만 5천만이라는 그 국민은 사실상 얼마나 되는 숫자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입니다. 아마 그 긴긴 장례 행렬을 보면서 놀라운 사람들, 놀라운 쪽은 586과 또 청와대였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장마 비가 저렇게 내리는데 저렇게 줄을 갖다가 세줄네줄 서가지고 광화문에서 저기 세종로까지 쭉 줄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동맹국인 미국 애도가 아주 줄을 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의 NSC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그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운을 띄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NSC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린 거는 거의 특이한 일입니다. 거기에 또뭘 첨부시켰냐면 이 백선엽 장군의 저서인 회고록인 From 부산 to 판문점, 부산에서 판문점까지라는 그 영문으로 된 회고록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미국 NSC에서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책을, 표지를,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거의 다 빠짐없이 전부 다 트위터를 날리고 SNS에 날리고 그들의 정말 백선엽 장군을 향한 그 애정과 그리움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백 장군은 미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은 한국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한 주한미군 사령관도 있었고, 한미동맹을 강화한 진정한 영웅이다, 또는 세계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를 잃었다 등등. 나는 친구를 잃었다. 나는 그를 그리워한다. 이런 정말, 정말 인간적인, 참, 그런 글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팔군사령관을 오신, 왔던 그 많은 예비역, 퇴역 대장들이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선엽 장군은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다잘 아시겠지만은 세계 전사에 나오는 한국전 영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의 몽고메리 원수, 한국전의 맥아더 장군과 같이 올라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 제네랄 맥아더하고 제네랄 백하고 같이 올라 있습니다. 그 올라 있는 그것은 영웅입니다.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그때 다부동 전투를 얘기합니다. 그 다부동에서 8,000명 병력 데리고 그 수만 명, 3만 5천 명 가량 되는 중공군, 인민 괴뢰군, 북한의 그 괴뢰군, 김일성 괴뢰군, 김정은의 할아버지 그 괴뢰군, 그를 맞아서 총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결국 그 시대는 전쟁의 역사를 치러보지 못한 그 농민군 수준이었지만, 우리 국군을 이끌고, 그런 국군을 이끌고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만약에 후퇴를 한다고 생각하면 뒤에서 나를 쏘아 죽여라,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는 그 불사전의 그 이야기는 거기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방위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설득해서 한미동맹 체결에도 공을 세웠습니다. 백 장군을 향한 찬사들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하고 여당이 백 장군 별세 애도 성명 하나 안 내놓고, 한줄안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우선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명 한 줄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미 국민들은 알았을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백 장군을 12만 전우가 잠든 서울 현충원에 모시한다는 각계 요구 땅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수권자가 무시한 거죠. 네. 통수권자가 안돼 하고 현충원에 모셔, 6.25 영령들이 계신 그 참전 거기에 모셔 하면 끝나는 것인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투표 부정이 없도록 이제 열심히 관리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뭐 백장군이 일제 강점기에 20대 초반 나이에 간도 특설대에 배치됐다는 뭐 그런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매도하고, 응? 그러나 그가 근무한 1943년 무렵에는 독립군 부대 대부분이 만주를 떠나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그런 연구가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립군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백선엽 장군도 자기는 독립군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중공군하고 싸웠고 독립군은 중공군 팔로군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팔로군 중공군 중국 공산당군과 싸웠고 오히려 공산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지도 모르죠. 중공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했다는 백장군의 증언, 그거를 갖다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자녀 또 시민 분향소를 찾은 한 어떤 국민에게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영웅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이 정권은 김씨 왕조의 노예가 될 위기에서 국민을 구한 영웅의 별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6.25 남침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백장군을 조금도 존경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신 나서서 백장군 분향소를 차렸고 이렇게 엄청난 장맛비 속에서 비가 내리는 그 속에서도 줄을 선 국민들이 6.25 전쟁 영웅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이렇게 배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